알고 결국 우린 서로 다른 곳을 보았지.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걸어왔고 문득 뒤돌아봤을 때 한 번쯤 물어봐줘 네가 바란 모습이 맞는지 내가 바란 모습이 맞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날 아주 가끔 생각해 예전에 나 변해가고 있어 우리 모두 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날 차갑고 좁은 방 안 그댈 기억해 마냥 즐거울 줄만 알았지 모습이 맞는지 내가 바란 모습이 맞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날 아주 가끔 생각해 예전에 나 변해가고 있어 우리 모두 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날 거울 앞에 초라한 나의 모습이 내려갈 곳이 없다는 게 다행인지 시간은 왜 또 이리 빠르게 가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지혁입니다. 네. 여러분들 즐거우세요?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앞에 유지혁 플랜카드도 많이 보이고 너무 응원해 주러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저도 많이 행복하고요. 앞서 전해드렸던 곡은 저희 기프트 원래 하고 있는 밴드의 노래인 우린 달랐고 달랐어라는 노래거든요. 어떠셨어요? 좀 새롭게 편곡을 해봤는데 그렇죠. 저희 이렇게 셋이서만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세션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열심히 고심해서 만든 편곡인데 오늘 이 I'm Live를 위해서 만든 편곡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전에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I'm Live에서 하려고 준비했던 편곡이긴 한데 중간에 다른 공연이 하나 생겨가지고 너무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공연에서 먼저 해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는 최초로 공개하는 그런 버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를 섭외해 주신 제작진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세션 멤버들 먼저 소개 한번 할게요. 네, 연장자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건반의 이준서입니다. 네. 수려합니다. 예, 반주가. 네, 그리고 기타의 윤석훈입니다. 아, 기타가 반응이 더 좋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석훈이도 한 번 더 치고 싶겠지만, 네, 제가 기회를 뺏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주혁이고 네, 세션 멤버 이준섭, 윤석훈인데요. 다음 노래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강타하려고 했던 곡인데요. 강타는 못 했고요. 예, 네, 뭐 여러분들 마음 정도는 강타했죠. 네. 세탁소에서 만나요라는 곡인데 네, 아까 조금씩 조금씩 달라 불러주시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또 부끄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좀 소심한 분들도 계시고 막 저도 공연장 보러 가면 막 못 뛰거든요. 가만히 서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분들을 저도 정확히 이해를 하니까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감상하시고 같이 따라 부르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무대에 올라와 있는 입장이 되보니까 들으면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강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아 이렇게 막 흔드시는데 아니요 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아니죠? 네. 제가 한번 먼저 네. 네 바다 같은 리버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탁소에서 만나요라는 노래인데요. 이 세탁소에서 만나요가 제목인 만큼 이 세탁소에서 만나요 짧은 2초 정도만 불러주시면 되거든요. 멜로디도 너무 쉬워요. 네.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원, 투, 쓰리 세탁소에서 만나요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만 부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원, 투, 쓰리 와 이렇게 한 번에 크게 나온 적은 처음이에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한번 불러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희 좀 즐겁게 연주해도 되겠죠? 네, 세탁소에서 만나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복잡해서 한참을 멍 때리고 있다. 산책이라도 할까? 싸둔 빨래 거리를 들고 길을 나선 이비 지바랜 추억들이 옷깃에 묻은 인연들이 이젠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대도 함께 할래요. 1, 2, 3 세탁소에서 만나요. 이제 색이 바랜 기억들 모두 모아서 다 지워버려요. 세탁소에서 만나요. 어제 흘린 눈물은 이제 그만 다 말려버려요. 어느새 머릿속에 쌓인 먼지들 하나씩 털어내다 한꺼번에 움켜쥐고서 세탁소로 향하는 내 발걸음 유난히 가볍다 기분이 좋아지나 꽤나 오래 미뤄왔잖아 이젠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대도 함께 할래요 세탁소에서 만나요 이제 색이 바랜 기억들 모두 모아서 다 지워버려요 세탁소에서 만나요 어제 흘린 눈물은 이제 그만 다 말려버려요 이곳으로 오는 길엔 또 묻었죠 색다른 얼룩에 이제 색이 바랜 기억들 모두 모아서 다 지워버려요 세탁소에서 만나요 어제 흘린 눈물은 이제 그만 다 말려버려요 기타 솔로 이곳으로 와요 세탁소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 또 비우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자, 제가 사실은 그 싱어게인 투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할 때 이게 습관이 이게 마지막 곡이다 보니까 습관이 이제 노래가 끝나면 이렇게 손흔드는 습관이 생겨버려가지고 아, 방금 벌써 인사를 드릴 뻔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곡 끝났고요. 다음 노래도 넌 나에게라는 곡이고요. 이 노래도 새롭게 좀 편곡을 해왔습니다. 오늘 저희 준비 많이 해왔죠? 네. 칭찬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제작진분들도 저희 불러주시면 불러주실 때마다 새로운 편곡 준비해가지고 네, 뭐, 네 당장 뭐 내일 부르시진 않겠죠. 네, 열심히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넌 나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의 하루에 네가 찾아와 별다를 것 없이 반복됐던 나의 일상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어가 나도 모르게 아픈 상처 위에 칠해줘가 선물 같아 어두운 길도 함께 할게 약속해 너와 같은 아픔 아래 있겠다고 나의 노래가 너의 맘에 잊혀지지 않았음에 언제나 너와 같은 것도 아닌 나의 모습을 웃어주던 모든 게 새롭고 완벽했던 우리 만남 불안한 하루에도 네가 있으면 나 새로운 걸 함께 하는 약속해 너와 같은 아픔 아래 있겠다고 나의 노래가 너의 맘에 잊혀지지 않았음에 언제나 Yeah.
네. 엄청나네요. 아 제가 뭐 이런 꽃가루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아 너무 좋네요. 다음에 왔을 때도 해주시나요? 뭐 오단에 다 들어간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우 감사합니다. 또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언제든지 불러오세요. 예. 불러오세요 하니까 저희 불러주세요. 네 내일도 오겠습니다. 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고요. 네 아 너무 아쉽죠. 아 감사합니다. 네. 우선 마지막 곡 푸른밤이라는 노래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뭐 전 국민을 강타하고 싶었지만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강타하는 노래가 되도록 열심히 불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추어 아니잖아요. 네. 마지막 곡이 진짜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여러분들 믿고 퇴장하겠습니다. 네. 푸른밤 전해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퇴장하는 거 그런 거 없었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 과몰입했나 봐요 설정에.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 어디 가는 거야 하고 눈이 땡그려져서 쳐다보시길래 아, 나갔다 다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빨리 올라가시라고 하셔가지고 아, 네 뜨거운 성원에 입어서 네, 한 곡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민망하네요. 네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이고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제가 넌 나에게가 수록되어 있는 앨범의 마지막 넘버예요. 좋은 꿈일 것 같아라는 곡이고요. 이 노래도 정말 따뜻한 노래라서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왔고요. 마지막 곡이니만큼 네, 마음 담아서 모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혁이었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꿈일 것 같아 전해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혁, 이준섭,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제가 이거 커스텀 마이크 처음 써봤는데 어 맞아요 네, 팬분들께서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네. 오늘 네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좋은 마이크로 노래하다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